Costa Rican. Oh wow! Pomegranate tarts. Would you mind if you drink outside and bring this back? Yeah, just as long as you bring it back in. Enjoy. All right. Thank you. Thank you. Milwaukee예요. 또 요새 자주 다니지 요즘. 그러니까 요새는 진짜 자주 오는데 오늘은 저희가 좋아하는 곳에 친한 친구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뒤에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 왜 저래? 아무튼 그래서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고 저희 아까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퍼블릭 마켓에 가서 해산물 점심 먹고 해산물 뽀개고 지금 이제 커피숍에 왔습니다. 여기 커피숍은 어떤 곳인지 설명해주세요. 밀라키 올 때마다 자주 오는 곳? 커피빈 올 때마다 사고 그냥 맛있어. 사실 역사 같은 건 잘 모르긴 하는데 그냥 맛있어서 온다. 여기 커피를 저희가 좋아하는 이유가 저희는 산미 있는 커피를 좋아해요. 근데 여기가 그 산미가 굉장히 잘 살아있고 빈마다 맛이 되게 독특해서 저희가 여기 올 때마다 커피를 하나씩 삽니다. 오늘도 샀어요. 우리를 위한 커피야. 야, 어기 사료가 많아. 5파운드인가 봐. 야, 어기 사료인데? 우리를 위한 사료. 우리 거, 나 거야. 저희는 위스콘신의 대표 맥주인 펩스 브루어리에 왔고요. 오늘은 여기서 브루어리 역사 투어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막 지루한 역사 수업이 아니라 맥주 마시면서 맥주 이야기 듣는 쉬는 타임입니다. 일단은 티켓에 포함된 통짜 맥주를 마시면서 예약된 시간을 기다릴 거예요. 저 이렇게 이제 맥주 마시면서 여기 브루어리 투어한대요. 어디로 데리고 가신 건지. Yeah, just shut that door. Okay. The last person shut that door. All right. 오리지널 라이트, 오리지널 공 갬성갬성하지 않아? 인스타그램 거기서 일하면 잘하겠다. 썸네일 가? 나무 냄새. 우와. 뭔가 너무 귀여워. 우와, 여기 돌, 문 봐봐. 참 예뻐. 여기에 돈을 들었었나봐. 개집이야? 안집이? 술 먹으면 개. 술 먹으면 개. Yeah, we'll rally around the bar. Finish our history lesson.
to the mid-70s. Now, the mid-70s is considered the peak of our American beer, foaming, brandy, beer. It's mostly beer, of course, right? So, country, Newark, New Jersey, Los Angeles, and Little Perry, Georgia, plus Milwaukee, 어 너무 예쁜데 이 캔들? 바다 아, 진짜 예쁘다. 하루 낼 텐데 너무 비싸. 얼마인데? 6불에서 3불이야. 에이 근데 진짜 유니크하긴 하다. 난 10개 사서 진열해 놓은 진짜 이거 찐찐 빈티지 잔들이에요. 와 너무 예쁜데? 감성 1960년대 나온 잔들이래. 생각을 해봐라. 이거 딱 들고 우리 그 발코니에서 그런 식으로 날 유혹하지. 장난 아니다? 이거 마시면 우리 이거 마시는 순간 우리 1970년대로 돌아간다. 이게 맥주 하나 다 차이지도 않잖아. 너나 마셔도 그 이건 감성이야. 이런 잔 요새 어디 이런 잔 안 나와. 어때? 사시겠습니까? 아 이거 얼마 안 남았어 심지어. 어때 이거? 이게 약간 빈티지 잔이어서 어쩔 수 없이 기스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페인팅만 보여. 오빠 역사가 담긴 거야. 역사가 생각해. 근데 이거 아이스 보여줘. 커피 마셔도 예뻐. 그래 그래 역시 들으셨죠 고객님.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네 개. 그래 나도 이거 이쁘다고 생각했어. 하나가 너무 좀 그럼 어떡해? 그럼 예사? 솔깃해 지금 고객님. 아, 근데 진짜 마케팅을 감성, 안 감성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같아. 진짜 근데 약간 그게 브루어리 투어의 약간 매력인 것 같아. 늘 몰랐던 사실들을 알면서 약간 그 맥주가 다시 보여. 저희 호텔에 막 체크인을 했습니다. 오늘 도착한 호텔은 하얏트 리젠시 밀워키라는 호텔이고요. 저희는 더블 베드가 두 개임 방을 두 개를 잡았어요. 네, 오래간만에 각자 넓게 자는 걸로. 그냥 평범한 호텔이에요. 그래도 방이 되게 널찍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번째 오니까 어떤 것 같아? 우리가 가고 좋았던 곳을 같이 와서 같이 즐기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 맞아, 재미가 또 색다른 재미가 더 두 배가 된 느낌? 그거 좋은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에서 오는 행복 만족감이 조금 더 큰 것 같아. 우리만 즐기긴 아까우니까. 어 맞아, 우리만 즐기긴 아까우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밀워키 아무것도 할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린 매번 와서 매번 다른 걸 했던 것 같아. 물론 한 번에 한 2박 3일 묵으면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긴 한데 우리처럼 시카고에 살면 잠깐 좀 편하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자주 왔던 게 크지 않았나.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특히 시카고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부담 없이 한번 놀러 와보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주말에 와도 좋고. 위스콘신 밀워키 와보신 분들의 최애는 어딘가요? 어딘가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진짜 오늘은 날씨가 다 했다. 아니 세상 이런 이건 뷰가 안주야. 자, 치얼스. 짠. 어 좀 먹었는데 오늘 저 먹었으면 저런 거 타야 돼. 인간이 못하겠지. 근데 고기 꼬끼가 은근히 어려워. 아 땡큐. 와 흘리는 게 더 많습니다 지금. 속꼬리 곰탕이야. 독일식 속꼬리 곰탕. 이거 참 맛있어? 맛있어. 슈바인 학생. 고양이 딸라 느낌이야. 약간 어묵 느낌 나. 그러니까 어묵 느낌 나는 거. 그 바람. 오늘 밀워키 여행 이틀째고요. 저는 지금 밀워키 주에 왔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없이 우리가 막 높지 않고 멀지 않고 아무튼 우리가 없이 되게 동물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테스하고 있는 플라밍고. 다리 터는데? 다리 저렸나 봐. 지금 뭐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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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하트야. 아, 쟤 왜 저러니? 재밌으십니까? 재밌는데? 저는 아직도 동물원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기 때부터 좋아했고 지금도 동물원 진짜 좋아해서 시카고의 프리 주도 엄청 자주 가는데 여기는 진짜 확실히 유료여서 그런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재밌어 하고 있어요. 재밌어. 재밌어. 종류가 많아. 많아. 되게 얼굴이 몰려있다. Dad, that's so cute. Oh, he's fine. 이러고 있어. 미 떨어뜨려 내렸는데? 아, 아빠가 애를 황급히 떨어진다 떨어뜨렸어. 발을 빨고 아니야 괴롭히는 진로소주 모델. 맞아 진로소주 모델이네. 진흙 버저. 진흙 엔진. 진흙 버저. 지금 시속 60 밟고 있는 거지 너 몰라. 스피드야 놀이공원에서 즐기는 이 불량한 맛. 불량. 가격이 혜자 아니었어. 얼마인데 이게? 7불. 이게 7불? 사악하네 사악해. 어 공작도 부드러기 먹네. 어쩔 수 없는 생가봐. 어 저 뭐야 왜 저렇게 막. 안녕. 다 먹었네? 응. 우와. 이렇게 액체가 있었는데 그걸 다 빨아먹었어. 이리 와봐. 오. 이리 와. 너무 귀엽다. 딴 거 먹으러 간다. 헬로 헬로. 오, 어, 인사해준다. 코로. 헬로. 오. 쟤도 젤리 있는데 여기에는 다 젤리 엄청 많아. 오 귀여워. 또 조금 귀여웠어. 헤드번팅 했어. 진짜 그런 애들도 그런 걸 해? 짱이다. 너무 귀엽다. 오, 애교질 애교질. 와. 오 여기 앞에 가져왔어. 대박. 오 마이 갓. 오 나 순간 무서웠어. 근데 저 장난 없다. 여긴 진짜 동물들을 너무 가까이 볼 수 있어. 여기는 전체적으로 동물원의 느낌이 동물들이랑 진짜 인터랙하는 느낌? 다른 데가 막 자고 있는데 멀리 있고 잘 안 보이고 여기 막 진짜 막 코앞에서 막 어 움직이니까 호랑이랑 하이파이브 할 뻔. 너무 사자랑 납수할 뻔. 사자 근육 보고 깜짝 감동받은 소리. 여기는 정말 제 인생 최고의 힐링 동물원입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저 어른인 저도 좋은데 아이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여기는 위스콘신 오시면 꼭 와보세요. 강추. 몸도 작은 거죠. 오, 귀엽다. 저거 씹고 있어. 왜 저래? 쟤 약간 패셔니스타야. 발이랑 양말 신었어.
활토시한 것 같아. 활토시 맞아.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었어. 동물들도 다 너무 가깝고 다 액티브하고 다른 데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나 힐링했어. 이제 이런 행복한 마음을 갖고 시카고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저희는 이제 시카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시카고 일상에서 만나요. 안녕.